자, 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132절 보시겠습니다. 119편 132절 나를 보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에게 행하신 대로 내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자, 우리가 전주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다가 시간 때문에 제가 그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금 130절하고 131절을 보면 그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리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철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어두운 것들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 지금 세상이 어두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프리칭할 때 그 어두운 것들을 우리가 책망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싫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밝혀진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시골 극장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에? 지금 모르겠어요. 시골 극장에 들어가면, 극장은 그 윈도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안에 엄청난 그 먼지들, 더러운 것들이 꽉 찼는데 그 극장에서 그 빛을 쫙 이렇게 하면 화면에 비칠 때 그 안에 그 더러운 그 먼지들 그거 생각나요 여러분들? 아, 엄청 많다고 그걸 그 안에 줘서 먹고 앉아있는 거야. 생각해 지금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지. 근데 그때는 좋다고 그냥 그거 보면서도 그냥 그 똑같은 거, 이 세상에 그 더러운 것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모르고 중독돼가지고 사는 게 그냥 그렇게. 근데 빛이 들어가자면 그 더럽구나 하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 그러나 빛이 들어가도 이러고 있는데 똑같은 모습이라. 예,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면 예, 사람들이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닥터 로커만이 그 이제 가장 욕을 먹는 게 말투가 이제 그렇다. 말투 때문에 욕을 먹어. 근데 닥터 로크만이 그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사역하면서 봤을 때 내가 어떠한 말투를 써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온다 이거예요. 그거를 사탕발림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안 올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고 바른 전통원문을 옹호했던 과거에 닥터 로크만 나오기 전에 그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학자들이 성공을 못하고 닥터 로크만이 성공을 한 이유가 그거라. 에드워드 힐이라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아주 굉장히 프린스턴 그다음에 프린스턴 예일 뭐 하여간 뭐 닥터 디그리 한번 서너 개 다섯 개 독일 닥터 디그리까지 가는. 그 유명한 사람, 우리 책도 그때 우리가 팔았죠. 우리 아마 책방에 있을 거예요. 그 책들이 그분이 쓴 게. 그래가지고, 닥터 로크만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한번 초청을 했는데, 너무나 나이스한 거야, 그냥. 말도 너무나 나이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은 거야, 그냥. 그 정도로 나이스해요. 그 사람들을, 그런 나이스한 사람들을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네, 그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이 근본주의자들이 배교한 애들이 그것을 거부한대. 닥터 로크만 책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스한 아주 훌륭하고 나이스하고 그런 에드워드 힐 같은 학자 책도 그 서점에서 안 판대. 근본주의 대학 서점 그 학교의 서점에서는 왜? 걔네들이 결국엔 나이스한 닥터 로크만이 나이스하지 않아서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닥터 로크만이 그거를 결론 낸 거예요. 몇 명 있어요, 너.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정말 인간은 그 하세 문제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다. 진리를 찾는 사람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내가 해도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고 내가 나이 싸게 한다고 아는 사람이 오나? 와도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안 찾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요. 오펜드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닥터라고한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닥터 락커만이 그런 말을 자기는 지킴 개라 이래 개 정크야드 독이라 이래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 정크야드 독이라 개라 이래 그렇게 자기 생각한다 진리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고 자기를 거절하지만 그게 메인 그 이유가 아니라 이게 메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 어두운 것들이 밝혀내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라 이거지. 결국에 마음이 하시 더럽기 때문에 자기를 안 받아들인다. 이게 닥터라고만 한마디로 말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 닥터라고만 하고 뭐 저희들은 믿는 목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정동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사람들 많이 모으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모아봐야 그걸 하나 쓸모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진리로 가르쳐 비진리 교리를 가르치고 그 짝퉁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나이 싼 걸로 사람 모았다. 그러면 그 오는 사람들조차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 특히 우리가 이제 내보내는 것을 보고 그 빛이 들어가는데 그 빛을 보고서도 거기서 진리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구제불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고. 그게 들어가면 빛을 준다고. 그걸 거부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하시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수를 오픈하면 그냥 빛이 들어가고 어둠에 도망간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빛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철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131절에 내가 입을 벌리고 활동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삼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진리를 삼아하는 모습이라고. 예? 진리를 삼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들이 목이 말라 하죠. 갈증 느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그렇게 갈증 느껴요. 개들이 그 물을 보고 하는 것처럼. 네,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찔림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헤헤헤헤헤 입을 벌리고 활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원합다 꼭 웃고 자지. 네, 이 태도라고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 한국 목사들한테 3만 군데가 이상이 틀렸다. 뭐 신약에서 몇천 군데가 틀렸다. 그 사람들한테 암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무슨 말을 했는데 딴소리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모가 없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헐떡일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한 그 성경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단어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막 팔짝 뛰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그동안 생명을 걸고 그걸로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 3만 6천 군데가 틀렸다고 했는데도 눈 멍청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실질로. 그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가능성이 100%야, 99.9%야.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3만 6천 군데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성경이 틀렸다. 무슨 말이냐. 팔짝 뛰어야지. 성경이 뭐 변개했다. 마귀가 변개시켰다. 그러면 팔짝 뛰어야 된다고. 그 다음 팔짝 뛰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찾아야지. 어느 게 진짠가, 그러면. 이 사람 말이 진짜인가? 아니면 여태까지 나를 속였던 저 사람이 진짜인가? 누가 진짜냐? 찾다 보면 진리로 돌아간다.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그러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32절 나를 보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대로 내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주님한테 여러분이 나를 보소서. 여러분 주님을 찾아 간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 찾잖아. 에?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 에? 나를 보라야. 아빠 나를 보라야. 내가 지금 위험한 데를 간다. 나를 보고 보호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아이 나를 보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대로 내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자비를.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특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대. 누구한테 자비를 베푸시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비를 베푸신다. 주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자비를 다 베푸세요. 악인들에게도 비도 주고 태양도 주시고 다 주고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특별하게 사랑하는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거랑 특별하게 주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 특히 6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는 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비를 원하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구약의 율법파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시오. 네.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구약 때처럼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에요. 교훈.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주시며 그 다음에 133절에 보면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죠? 시편 37편에 우리가 봤던 거죠? 37편. 그래서 주님한테 여러분이 SK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다. 시편 37절 23절에 보면 37편 23절 보면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한테 간구할 수 있죠. 자기가 악한 길을 가면서 주님 나에게 내 걸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고 내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게 돼요? 그거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악한 길을 가는 걸 원하는 거야. 나 말로만 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말로만 한다. 말로 주님 사랑하고 말로만 뭐 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그래 이 하하신 다른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히 정치가들이 말로만 하죠. 말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뽑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딴짓들 하는 거야. 그래서 공화당들이 그래서 아주 지금 다 트럼프니 뭐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표를 주려고 그러는 게 요번에 2014년에 하도 그래가지고 2014년 공화당을 완전히 밀어줬어. 오바마가 하도 이상한 짓 하니까 그쵸? 오바마 케어를 뭐 없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공약들을 다 내어서 가지고 공화당을 딱 찍어줬더니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다 그냥 패스 다 해버린 거야. 예산도 다 통과해. 그러니까 열을 받은 거야. 시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선 트럼프는
정치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들한테 식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트럼프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요상하게 선거판이 돌아간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진짜 보수적인 컨서베티브한 그런 정치가는 크루즈라고, 크루즈, 테드 크루즈가 진짜 베프티스트 본업인 크리스찬 크리스 그 아버지 큐바 이민 온 분인데 그분도 자기 구원 간증이 아주 확실하고 베프티스트 그 다음 베프티스트 목사였고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어렸을부터 그 아버지한테 그 목사한테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자란 거야 우리 애들처럼 물론 우리처럼 똑같이 가, 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거의 그래도 비슷하게 베프티스트 물을 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랐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애들처럼 우리 애들도 보면 대부분이 컨서버티브하다. 그렇죠? 우리 아이디어를 다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뭘봐 하니까 성령적으로 가는 거라고. 바른 거를 하는 게 더 그래서 저쪽은 다 리버럴하게 다 마약도 합법화하고 동성연애도 저쪽을 합법하고 다 이게 리버럴들이 하는 거고 민주당이 우리는 뭐 민주당 공화당 뭐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다 둘 다 다 이불이지만 둘 다 마귀들이지만 그래도 적게 악한 짓을 하는 게 공화당이고 많이 악한 짓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만 한단 말이에요. 말로만 그래가지고 식상해가지고 크루즈 같은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래도 컨빅션이 있다. 어렸을 때 8살에 구원받고 우리 애들처럼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가고 그 다음에 대학도 하버드 법대 나오고 하버드에서도 아주 뛰어나게 하고 그런 인재라고. 근데 지금 트럼프한테 밀려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이제 다음 달에 시작하죠. 아이오와에서부터 그 다음에 뉴햄프셔 시작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정치가들 말을 못 이제 만 믿는 거야. 힐러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영창에 갈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오바마가 영창 집어넣을 것 같으니까 아 자기 오바마 케어 뭐 좋다고 그러고 칭찬하다가 샌더스가 그냥 확 올라가 버렸잖아. 그 말해가지고 지금 오바마 편에 들고 샌더스가 뉴햄프셔 60%가 나왔어. 힐러리가 33% 지금. 거꾸로 듣고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 개판이 된 거 한마디로 도구 테이블이 된 거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맨날 말로만 하니까. 말로만 그냥. 그러니까 힐러리, 빌 클린턴, 오바마 다 말로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공화당도 찍어준 애들 다 말로만 하는 거야. 지네가 무슨 뭐 오바마케 옵센데는 그러면서 다 서포트하고 뒤에서 그 짓들 하는 게 합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아주 지금 아주 그냥 트럼프나 되나 그게 더 낫겠다. 트럼프는 그냥 다 부셔버리고 빌딩을 지니까 그냥 다 밀어버리고 다시 할 것 같으니까 다 거기 표를 주자 지금 이 추세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데 근데 트럼프도 말만 하는지 누가 말 잘하나요.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는 자기 그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맞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커먼 센스를 얘기했을 때는 옳은 걸 얘기하지만 이렇게 바이블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바이블에 어긋나는 짓들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처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환경을 보고 결정하니까 바이블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 트러스트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바이블 빌리는 건 사실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기독교도 그 박해할지 모르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그 옵세라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신뢰를 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거는 말로만 하니까 그렇게 말로만 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인기가 좋아지고 다
다 정체가 되었다. 말로만 해가지고 신용을 다 잃어버렸어.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무식이 탄로나 버렸어. 무식이 탄로나가지고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거기 제리 포월 그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아 걔가 가져 나온 구절이 이거야. 그거 분명히 누가 써줬다. 지가 크리스찬이래. 아유 그 걔도 무서워. 어? 지가 크리스찬이고 자기가 장로교인이고 뭐 프레스비테리언이고 뭐 프로테스탄트고 뭐 어쩌고 또 어디서 거기다 써줬을 거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너는 나가서 내가 프로테스탄이고 내가 프레스비테리언이고 뭐.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인용해.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뽀롱이 난 거야. 단어가 난 거야. 여기서 이용한데 뭐라고 하냐면 예,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a liberty. 이제 리버티 유니버시티니까 누가 그거를 이제 써준 거야. 야, 너 가가지고 요걸 연설하면 걔네들이 아주 열광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where is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a liberty. That's your school.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걔가 뭐라고 하는지 2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7 하지 않고 2 Corinthians 완전 무시가 따따라라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면 최소한 2 Corinthians 이라고 그러지 2 Corinthians 이라고 써. 그러니까 걔네들이 밑에서 써준 애들이 거기다가 2 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마 2 이것만 썼을 거야. 그 사실 쓸 때 2라고 쓰지. 거기다 ND 라고 써. 세컨드 안 쓰잖아. 그러니까 무시가 거기서 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속일래도 어? 그렇게 자기가 교회 안 나갔다 솔직하게 어? 나는 이 성경도 안 보고 세컨 코린티안인지 투 코린티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어서 가져 나왔다 뭐 이러면 솔직해가지고 더 인기가 좋았을 거야. 근데 자기가 폼 잡고 나와가지고 투 코린티안이다 이랬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나. 얘가 삐뚤어 나갔는데 그래 여러분들 언제 그럼 탈론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걸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짝퉁들 나와가지고 인터넷에서 뭐 하는 거 딱 보면 내가 들어오면 5분이면 다 잡아낸다. 이것도 짝퉁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고 다 잡아낸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잖아요. 다 밝혀지는 거야. 잘못된 것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배꼽 잡았는지 잘 나가다가 잡아먹고 풀었을 때 막 박수 치고 막 그래요. 어휴 그래도 여기서 인기 많이 끌겠네. 그 다음에 갑자기 2 코린티안 3.17 딱 그게 다 우리 학생들 거기 신학생들인데 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웃는 줄 알고 신이 나가지고 뭐래 스페레일 참 그렇다고 무식하고 용감한 거예요. 아셨죠? 나중에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애들 글 쓰는 애들이 그랬을 거야. 아니 그거 그렇게 읽으면 어떡하냐고. 네. 말로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133절 나의 걸음들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오.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님께 간구해. 여러분이 악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조상이 케인이 그 아우를 죽였을 때 주님께서 그 악이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그런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온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로마서 읽으면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에 컨트롤 당하면 안 되죠. 성령이 컨트롤 당하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것을 간구해야 돼.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4절 사람의 앞뒤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 많은 부분들이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그 환란 성도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내를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막힌 밑에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죠. 그래서
physical, 실질적인 deliver, 그 구와 save 이런 단어 나올 때 구한 단어, 거기서 어려움에서 압제해서 deliver 해달라. 그, 네? 구제해달라. 이런 아이디어라고, 실질적인.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법규들을 지키고 살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줘야 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145편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규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림의 아이디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아니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모세가 주님을 만나왔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나죠. 뭐 이런 아이디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직접 오세요. 67편 우리가 공부했을 때 했던 거예요. 67편 시편 67편 1절에도 재림을 말하게 주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67편 1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나이다. 셀라. 그쵸?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게 있는 게 있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재림의 상황이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재림이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뭐에? 나타나시네. 직접 나타나시네. 재림이요.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죄 없이 나타나신. 그 개역 성경하고 그 흠정역 성경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것도 내가 이번에 그 보면서 공부라고. 그러니까 형편없는 주님은 죄 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있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얼마나 엄청나게 이게 사쿠라 성경인지 개역 성경과 한글 성경을 갖다 놓고 베낀 게 자주게 다 나오는 거 그대로. 그 아마 이렇게 우리가 시간 남아 한번 조사하면 엄청 많이 나올 거. 자, 135편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규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다음에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강물들이 내 눈에서 흘러내리나이다. 자 이것은 그 예레미야가 위핑 프로펫이라 그래요. 위핑 프로펫. 프로펫도 예언가라 그러잖아요. 예언. 흠정령에서는 대언장가 뭐 대언가 대언자. 대언자하고 예언자하고 똑같아요. 프로펫은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서 그것도 했는지 그게 이제 근본 저 배교한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프로펫을 싫어해요. 배교한 애들 리버럴한 애들은 프로펫 걔네들은 프로펫을 모르거든. 리버럴 자유신학한 애들 그러니까 그거를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대언이 그냥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거기서 컨닝한 것 같아. 그 컨닝한 거 다 소스 다 밝혔어. 다 나온 거야. 왜? 미국 애들이 다 그거 써먹은 게 다 있거든. 내 책상에. 다. 아, 이건 여기서 베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대언가. 또 흠정령 애들 또 대언가 그럴 거라고. 아, 대언자? 대언자. 하나님 말씀 대신한 그런 아이들이 대신. 아니라고. 프로펫. 미래에 꺼서 예언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위핑 프로페시나 그래요. 예레미야 9장 보세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보고 울어요. 앞으로 올 것을 보고. 위핑 프로페시.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부담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콜링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스페셜한 걸 줘요. 그 하세. 그 열정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중간에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콜링을 안 받은 자들이 하면 결국에는 어려운 일이 오고 이상한 것이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든가 아니면 배교하든가. 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콜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짝퉁들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게 콜링이 없는 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콜링이 있어봐요. 지금 예레미야 9장 1절처럼 내 머리가 물이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살육으로 인해 밤낮 울리라.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 짝퉁들 설교하는 거 봐요. 설교 같아요? 무슨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이 안에 불덩어리가 없다 이거야. 그걸 모른다고 이거. 멍청한 사람들은 인터넷 보면서도 말 좋다. 헬레헬레. 이 안에 불이 있으면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 안 할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콜링 받은 사람, 콜링 받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들어보면 안 되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동수 설교는 우리 거나 이성 목사님 나랑 우리 바이올린 설교 한번 들어보러 갔나? 사람들 못 찾아. 오히려 우리 거 그 김경환 목사님 무서워. 2절에 내가 광야의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의 숙소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이는 그들이 다 가늠하는 자들이요 배역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활같이 그들의 혀를 구부려 거짓말하라. 땅에서 진리에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의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면 또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거나 죽어마라. 그렇죠? Weeping prophecy. 18절에 그들로 서둘러서 우리를 위하여 호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눈이 물이 쏟아지게 하라. 호곡 소리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죄악을 보면 그 하에서 울컥 뭐가 나와요. 이 쓰레기 같은 성경 가지고 쓰레기 같은 말하는 목사들 봐요. 그런 게 있나 이 안에. 에? 지옥 설교 죄에 대한 거 언제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 콜링이 없어서 그래. 내가 봤을 때 콜링이 있으면 그렇게 못 써있나 강단에서 팔짝팔짝 뛰어들어서 시원찮지. 여러분 빌리 썬데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막 긁어 막 던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안에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없어. 한국 목사들 보면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저래요. 네. 아니 놀고 앉아있어요. 목사가 설교 찔림을 주라고 하나님께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참 목사가 되고 우리처럼 하면 가격분자야 극단자야 극단적이야 이런다. 그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강물들이 내 눈에서 흘러내리나이다. 여기까지 하죠.